아이 파티도 쾌적해요. 요즘에 이제 공팟이 쾌적해. 학살자는 좀 쉽다 보니까 다들 실수가 없네요. 요렇게 해야지. 아니 하루에 두 번, 세번 돌아야 되는 던전을 난이도가 요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 난이도가 어려워서 좀 접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보고 욕하는 사람들. 난좀그 정신 상태 이상한 것 같아. 뭐그좀 어려울 수도 있지, 사람마다. 그죠? 어렵게 느낄 수도 있고 한데. 굳이 그거 가지고 뭐 이제 욕을 하고, 어? 비아냥거리고. 그런 건좀 아닌 것 같고. 아, 저는 그보다도 이게 어렵다라는 것은 확실히 맞거든요. 제가 봤을 때. 좀 사이버 유격이 있고 해서 누구 실수 하나 하면은 계속 다시 해야 되는 무한 리트라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걸 뭐 주간 레이드면은 뭐 괜찮아. 근데 매일 두 번, 세번 해야 되는 던전인 거를 감안하면은 조금 과했다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익숙해지면 사실 또 괜찮아지는 문제라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이탈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히 뭐 아쉬워한다는 거는 인정해. 쉬워지니까 아쉽다 인정하는데, 아니 사실 난좀 그렇거든요. 저 스타일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다회차 플레이를 정말 싫어해요. 저 진짜 뭐 몬스터 헌터 뭐 이런 거 애들이 보면 몬스터 헌터가 대표적인데, 다회차 플레이를 좀 많이 하잖아요. 다회차를 해야 이거의 진정한 뭐 맛을 느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나는 저번에 봤던 보스를 왜또 봐야 되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완전 이게 노가다잖아, 노역이잖아. 나왜 이걸 즐기고 싶은데 노역을 해야 되지? 저는 좀 이게 새로운 보스, 새로운 던전을 즐기면서 그거를 깼을 때 뭐야, 이거 안 죽었어요. 아, 죽는 건가 이거? 왠지 이래서 안 깨지는 것 같은데. 저 밑에 내려가서 이거 좀 해결 좀 하고 올게요. 아무튼 저는 다이차 플레이를 그래서, 어, 뭐야, 안 좋았는데. 근데 이런 MMORPG는 어쩔 수 없이 다이차 플레이를 강요를 하잖아요? 유저들이 스펙업을 함에 있어서 던전을 돌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많이 이제 뭐, 사륙이나 파멸이나 많이 돌았잖아요? 뭐, 이해하고 인정해. 근데 그 어떤 다이차 플레이를 함에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좀 난이도였다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접는 거고, 저도 좀 요즘 피로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뭐 학살자가 이제 좀 쉬워졌으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이게 또안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이래 됐으면 많은 사람들을 좀 이제 뭐랄까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면, 저는 난이도를 주차마다 혹은 뭐한 2주차마다 조금씩 하향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처음에 딱 나왔을 때는 엄청 어려워. 그래서 이 깨는 게또이 실력의 어떤 판가름이 되고 또 재미를 보장하고 뭔가 명예욕도 챙길 수 있을 정도로 좀 하드해. 뭐그 사람들은 도전 던전이나 좀 돌면서 기다리는 거지. 그랬다가 이제 점차 이제 풀려지면서 다른 사람들도 좀 쉽게 돌수 있게 만들어주면, 이 기존에 이제 쉽게, 그러니까 좀 어려운 던전을 어떻게든 깼던 사람들도 이제 요런 이제 공장식으로 돌아가는 노가다형 던전이 되는 상황에서는 뭐좀 쉽게 돌면 템도 잘 맞추고 어떤 스트레스도 안 받을 거고, 나는 잘했는데 남이 못해가지고 못 깼다 요런 이제 좀 상황이 안 나올 거 아니야. 좀 그렇게 좀 난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면은 여러 사람이 또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좀 내가 실력도 있고 센스도 있다, 어려운 던전을 깼다, 성취감 얻었어, 그다음 파밍을 해야 돼. 템파밍 할 때는 좀 난이도 쉬워졌으니까 오히려 또 쉽게 쉽게 템파밍도 하고 이러면은 저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물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어. 이미 그런 걸 계획을 해놓고 이번에 이제 던전들을 하향했을 수도 있거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말을 해주는 것과 해주지 않는 것의 차이는 있다고 봐요. 얘네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이제 유저들이 인식을 하게 되니까 접는 거잖아. 근데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주차별로 난이도를 하향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만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좀 요런 이제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소통 잘 하긴 하는데, 그런 어떤 공지를 사람들의 마음을 딱, 지금 상황을 딱, 뭐랄까, 캐치해서 하면 어떨까. 스트레스 받아서 접는 분들이 좀 많다고 하셔가지고.